기미, 잡티, 미백, 고민별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방법들. 그럼 저희 스킨케어 추구미는 뭐냐? 특히나 밝아지고 싶은 분들은 먹는 거와 바르는 거 둘 다 해줘야지 필수거든요. 진짜 잘 쓰는 건데 10년 묵은 기미까지도 케어를 해준다. 성격 급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효과 보고 싶다. 기미 치료제, 기미 억제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앞에 소개했던 거 전부랑 비교를 해보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내면 된다.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까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오늘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철이 시작이 됐잖아요. 야외 바나 야외 테라스의 맛집들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강남에 있는 메리가든이라는 데 갔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막 음식도 맛있고 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취해가지고 어제 너무 많이 먹어버렸다. 아 가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찾아왔잖아요.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여러분 뭐가 고민이에요? 트러블이요? 아니요. 저는요 이제 기미, 잡티, 미백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여름철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더웠었다. 자외선이 너무 뜨거웠었다. 아 이번 영상은 우리 몰랑이분들 여름철에 자외선을 많이 받았으니까 기미, 잡티, 흔적, 흑자, 색소, 침착들이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별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방법들 품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순히 제품 추천이 아니라 우리 조금 더 똑똑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우리 몰라요분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아 예!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랑이분들 제가 제품을 추천을 하면 몰랑이분들이 많이 헷갈릴 거예요. 언니 이거는 쓰면 피부톤이 맑아진다던데요? 언니 근데 이걸 쓰면 피부톤이 밝아진다던데요? 이게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색소침착이랑 그냥 미백제품이랑 똑같 같은 거 아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깔끔한 피부, 잡티나 흔적이 많이 없이 투명한 상태를 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밝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부 톤 자체가 22호, 19호, 17호처럼 밝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스킨케어 추구미는 뭐냐? 밝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밝음보다는 저는 맑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자 맑음을 키워드로 주고서는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다 똑같아요. 멜라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멜라닌은 색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멜라닌이 많으면요 어두워요. 멜라닌이 적으면요 밝아요. 맑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와서 기미, 잡티, 흑자, 색소, 침착이 왜 생기는지 각각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둔 첫 번째 바로 기미인데요. 기미가 왜 생기냐 여러분 노화입니다. 젊은 어린 시절 10대, 20대, 30대를 점점 지나가지고 이 멜라닌 색소가 누적이 되면서 점점 짙어져서 표피층에서 진하게 올라오는 게 바로 기미예요. 기미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 더 어렵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잡티인데요. 잡티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 위에 표피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미보다는 조금 더 옅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잡티가 올라오면 가장 빠르게 케어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유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색소 침착인데요. 색소 침착은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피부가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 부위에 피부가 약해져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멜라닌이라는 거를 생성을 해요. 보호하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피부에 염증이 생겨 그런 멜라닌이 막 분포를 하면서 피부를 보호시켜 라고 해가지고 그 특정 부위에 불특정 다수의 멜라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거나 여드름이 생겼었던 부위에 약간 짙어지고 뭔가 이렇게 색소가 올라오고 바로 멜라닌이 우리 피부를 보호할 려고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색소침착에는 약간 불균형하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색소침착이 조금 더 케어하기가 까탈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몰랑이분들 지금부터는 제품을 추천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두둔. 저는요, 피부톤이 밝아지고 싶어요. 피부톤이 균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쓰면 좋아요. 제가 영업을 한 건 아니고 수비티 언니가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순수 비타민C 세럼이 있다고 저한테 영업을 해서 제가 영업 당한 제품이거든요. 벤튼의 비타민C 세럼이에요. 수비티 언니가 저한테 어떻게 영업을 했냐면 아랑아 원래 비타민C는 하얀 거야. 얘는 하얘. 그리고 보통은 화장품에서 안에 정
정제수를 넣잖아. 근데 물조차도 비타민C를 산화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물조차도 안 들어가 있다? 엄청 힘들고 뻑뻑하고 발림성은 약간 꾸덕꾸덕한데 물이 안 들어가 있는 same 비타민C라고 하는데 이게 언급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사용감이 완전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타민C 함량과 정제수를 넣지 않았다는 거, 그 전체적으로 효과 면에서도 꽤 만족스러웠어요. 밴드 보면 에어 리스 용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짤 때 뻑뻑하면서 입구에서 꾸덕하게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용기 쪽에 산화되면서 약간씩 노란색 컬러감이 묻어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산화가 된 거예요. 아, 진짜 비타민C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추천드리는 피부 타입은 건성이나 속건조가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가볍거나 그냥 크리미한 제형감은 아니고요. 오일감이 느껴지는 꾸덕꾸덕한 제형감이에요. 사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밝아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 피부톤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것도 느꼈었기 때문에 여름부터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아이템으로 피부톤 밝아지고 균일하는데 초점을 맞추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먹는 것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밝아지고 싶은 분들은 먹는 거와 바르는 거 둘 다 해줘야지 필수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약간 먹는 화장품이라고 해서 많은 이너뷰티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꾸준히 먹고 있는 게 비타민C랑 글루타치온 같이 먹어주고 있거든요. 얘는 제가 약간 사심을 담아서 먹고 있는 건데 바로 유이크라는 브랜드 거에 글루타치온을 먹고 있어요. 유이크는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글루타치온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없어서 먹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얘는 맛있어. 그래서 한번 먹을 때 하나씩 털어넣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씩 계속 먹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심 또 한 스푼 넣어보자면 유이크 모델분이 누구예요? 라이즈요. 제가 개인적으로 라이즈 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사심 담아서 먹고 있는데 나름 나쁘지 않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꾸준히 먹었을 때 항산화랑 비타민 둘 다 챙길 수 있어서 슬로우 에이징 그리고 피부톤을 밝게 하고 싶은 분들 추천드립니다. 기미 잡티 흔적이 안 보이고 싶어요. 저는 기미가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집어서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진짜 잘 쓰는 건데 이지듀의 DWEZF 멜라토닌 원데이 앰플입니다. 이지듀가 대용제약에서 만든 화장품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약간 기미 쪽 전문으로 제품을 타겟해서 만들었거든요. 안에 멜라닌 색소를 케어할 수 있게끔 나이아신 아마이드 5%랑 비타민C 유도체 글루타치온을 같이 넣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EGF라는 성분을 넣었어요. EGF 단독 함량을 설명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게 있지만, 아, 제가 알기로는 EGF가 표피세포 성장 인자랑 그 콜라겐을 증식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결 개선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피부결이랑 진짜 기미가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상세 페이지를 또 꼼꼼하게 찾아봤는데 10년 묵은 기미까지도 케어를 해준다. 그리고 손등에 있는 거뭇거뭇한 기미까지도 효과를 본다라고 해서 저는 꾸준히 믿고 쓰고 있어요. 단 이 제품도 여름철에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꾸덕꾸덕한 제형감이다 보니까 가을철, 겨울철에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 수부지나 지성분들은 약간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건성 속건조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리브영의 오프라인에도 깔려있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썼을 때 사용감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피부의 유연함과 피부결까지도 케어를 할 수가 있어서 EGF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기미 쪽이 고민이신 분들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효과 보는 거 말고 나는 꾸준히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데일리로 쓰기에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몰라이 분들 중에서 저는요 그냥 효과 끝내주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요. 저는 성격이 급해요. 약간 나. 저 성격 급하거든요. 성격 급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효과 보고 싶다. 이게 물론 하루아침에 효과 보는 거는 레이저밖에 없지만 제가 제품 중에서 꼽아보자면 바로 여러분, 자, 도미나 크림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었던 제품인데요. 바로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안에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기미 치료제, 기미 억제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멜라닌이 합성을 하는 그 자체를 약간 조사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을 잘 주목해 주시면 좋은데, 이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백반증에 걸릴 수도 있고 부작용 자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약국에서 구할 수는 있지만 진짜 조심히 써야 한다. 꼭 약사분들, 전문의분들이랑 상담하시고 국소 부위에만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데일리로 조금 더 마일드하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데일리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멜라토닌 크림이라고 있어요. 기미랑 색소침착 치료제라고 써있는데요. 하이드로퀴논이 2%가 들어가 있습니다. 4% 2% 훨씬 더 마일드하게 쓸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형감도 조금 더 부드럽기는 해요. 근데 이 제품 또한 하이드로퀴논이 조금 함량 자체가 높다 보니까 얼굴 전체다 다 쓰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진짜 조심해서 극극극 소량으로만 좀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기미가 고민이신 분들, 나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국템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재미난 제품이 있어서 얘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TG 도미나스의 앳클리닉 트라넥사믹 애시드 스파샷 앰플이에요. 화장품 브랜드인데 태극제약에서 만들었어요. 태극제약에서 뭐가 유명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도미나 크림. 근데 이 도미나 크림이 일반 의약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TG 도미나스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이름부터가 너무 엣지 있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진짜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에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함유하고 있고 브라이트닝 퀴논이라는 애칭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낌이 온 게 아, 여기는 하이드로퀴논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조금 착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기미나 잡티 전문으로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고요. 사용을 했을 때 앰플이다 보니까 진짜 손쉽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아이디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잡티, 흔적, 겉기미, 속기미까지 전부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다.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몇 퍼센트 넣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넣었다고 하니까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용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지듀보다는 조금 더 묽은 느낌이고 사용감 자체에서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제가 쓰고 나서는 여기 지금 턱에 트러블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안 맞는 성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써보려고는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사심 담아서 이지듀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음으로는 마일드랩의 딥 멜라케어 앰플이에요. 나이아신아마이드랑 타라넥사믹 애시드 알파 알부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색소침착이랑 기미, 흔적을 같이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용감에 있어서는요, 앞에 소개했던 거 전부랑 비교를 해보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순하고 그냥 수딩 앰플 같고 발랐을 때 끈적임도 없고 마무리감도 그냥 촉촉한 산뜻한 제형감이에요. 그래서 제형감이나 전체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는 마일드 랩이 진짜 괜찮아요. 진짜 순하게 고민 없이 쓰기에 괜찮아서 나는 첫 입문을 하고 싶다, 그냥 데일리로 휘뚜루 마뚜루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썼을 때 사용감이나 전체적으로 느낌도 나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으로는요, VT 틱스토닉 에센스 2000샷입니다. 제가 1000샷이랑 2000샷 둘 다 써봤는데 저 온라인분들이 이거를 리뷰해달라는 후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안에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메인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 제가 앞에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지만 기미 치료제, 기미 억제제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움직이고 바깥으로 올라오는 거를 차단시켜주고 억제시켜주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성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원래 이제 가루 타입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썩썩거리는 뻑뻑한 가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루를 화장품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정도의 고함량으로 만들려면 정제수를 엄청 많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희석시키고 가루를 녹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묽은 제형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타치온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랑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6%랑 12%를 넣었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형감이 거의 토너에 가까워요. 그리고 쓰다 보면 약간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약간 가루 알갱이가 뭉쳐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트라넥사믹 애시드의 그 가루이더라고요. 써보면 약간 그 서걱서걱거림이 조금씩은 느껴지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편이다. 그래서 은근히 리뷰도 괜찮고 추천도 많이 하고 있길래 저도 궁금해서 써봤는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형감 자체가 너무 묽어서 그런지 약간 흐르
흐르고 뻑뻑해진 느낌은 있는데 이 위에다가 이제 보습크림을 같이 발라주면 되다 보니까 이제 엄청 큰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아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멀티 제품 단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면 몰랑이 분들이 댓글로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난감해요. 아니 재료가 다 다른데 어떻게 가장 좋은 걸 뽑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김밥을 다 똑같이 만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김밥 맛이 딱 정해져 있지만 김밥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물이 다 다르면요. 이게 뭐가 제일 좋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긴 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멀티 제품으로 괜찮은 걸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자, 얘도 괜찮습니다. 프리메라의 비타민 C and 레티놀. 얘를 왜 추천을 하냐면 비타민 C랑 레티놀을 같이 쓰면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쓰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죠. 각각 쓰면 함량도 체크해야 되고 체형도 체크해야 되고 이게 내 피부에 맞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 이거를 진짜 간단하게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내면 된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엄청 오래전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레티놀 자체가 피부 턴오버를 도와주고 비타민 C 자체가 항산화랑 미백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진짜 멀티 딱 하나로 쓰기에는 얘도 괜찮다. 그래서 몰라요 분들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딱 하나만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프리메라의 비타티놀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색소 침착에 관련된 꿀템을 소개를 해보자면요. 비레디의 시카페인 트러블 리셋 세럼이요. 앞에 소개했었던 제품은 기미, 잡티, 흔적에 다 효과가 있는 거라면 색소 침착은 조금 다른 접근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타민C 함량만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미 치료제를 쓴다고 색소 침착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피부에 염증 반응을 더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트러블, 색소 침착이 있는 부분에는요. 진정과 멜라닌 색소를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 타입 크게 타지 않으면서도 진정이랑 흔적 케어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비레디 세럼이다. 써보면 엄청 그 묽은 제형감이거든요. 약간 쫀득쫀득한 콧물 제형감? 그래서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 무난하게 쓰기에도 괜찮고 사용을 했을 때 진정 효과까지도 느낄 수 있어서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색소 침착이 고민이시라면 비레디 세럼으로 써보셔도 됩니다. 자,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오늘은요. 기미, 잡티, 흔적, 흑자, 색소, 침착까지 오늘 좀 다양한 주제를 다뤄봤는데 또 제품도 각각 추천을 해봤는데 몰라요. 고민별로 또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